의류 OEM 업체들 뭐 올해 초호황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관련 이슈인데요. 참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의류 업종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OEM, 주문자, 상표, 뭐 부착, 생산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OEM에서 이해가 이퀴먼트라고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 전방에 어떤 브랜드 기업들이 이 수주를 주면서 단순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OEM 업체라고 볼수 있겠고.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완벽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ODM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OEM 쪽에 속한다라고 속하는 축이고, 이그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OE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우리 업체 브랜드 업체들 많이 주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셧다운 얘기 또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브랜드 업체라고 할수 있는 뭐 FNF나 이런 기업들이 이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에 대한 부진에 대한 예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뭐이 부분은 이 FNF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중국 관련주라고 불리죠. 이 기업들이 주가 떨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주문을 주는 우리 그 바이어들이 미국 같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리스크 부분을 OEM 업체들은 다른 전방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덜 받는다. 이게 골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 우리나라보다 이 미국과 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지금 위드 코로나 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이 의류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시아보다 먼저 더이 위드 코로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기로 봤을 때도 이 작년 초보다 올해 유럽과 서구권의 그 미국과 이 서구권에서의 이 의류에 대한 그 판매 성장률은 이미 두 자릿수 돌파했는데 아직까지 아시아는 5% 이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서구권에서의 이 소비의 의류 소비에 대한 그 성장폭을 감안한다면은 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작년 중반부터 서구권이 이 위드 코로나가 됐었는데 그때 의류 소비가 늘면서 이 전방 이 서구권의 브랜드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생산 기지가 동남아 쪽에 몰려 있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그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공장 폐쇄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주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지금 재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이제 생산 기지가 많이 있는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의 이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생산 부분은 더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을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OEM 업체들 뭐 영업무용 한세실업,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도 이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 쪽, 이 유럽 쪽과 서구권에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워 올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뭐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96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하지만 뭐 아직 이게 기조로 보기에는 좀더 이르다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 이런 어떤 의류재들도 결국 거기서 뽑아내는 어떤 원료들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제품 단가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수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우선 뭐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피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 판매 단가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을 만회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류 쪽에서는 어떤 그 공급보다도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그 업체들, 그러니까 서구권의 바이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항상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떤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는 지금 현재 이 우려 업체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보다도 이 국제적 리스크, 그 중국 쪽에서의 그러니까 국제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의류 소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소비 심리 우려일 뿐이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마진 부분이 훼손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전자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폭증하면서 주요 도시도 이제 봉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의류 소비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대신 이제 유럽이나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의류 호황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조금 완화 조짐이 있을 때그 거리 두기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준다 싶으면 의류 소비재들이 조금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안에서 보면 골프 의류라든지 기능성 쪽에서 좀더 상승 탄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도 여전히 주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지요. 그렇죠. 우선 그 작년 이제 9월과 10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 그게 있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하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연말 되면서 폭증을 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줄어들었는데 작년 9월, 10월 달에 이 그때 그 패션 소비에 대한 성장률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맞아요. 명품 구복 소비 쪽에서의 이러면서.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명품 시장 규모가 지금 17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명품이라고 한다면 그뭐 높은 뭐 가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골프 의류 쪽에서도 기능성에 의한 굉장히 좀 고가인 상품들도 그렇죠. 많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런 고가 의류가 오히려 또 판매분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골프도 말씀하셨지만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인구 부분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골프 인구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그렇죠. 좀볼수 있겠고, 지금 그 전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골프 사업에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출한다고 해서 가격이 경쟁자 많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기능성에 의한 단가 부분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판매가 잘 된다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보복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 그 패시 그 고브랜드 명품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뭐 몇몇 종목을 좀 기술적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F&F라든지 한섬은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고 대신 뭐 오늘 영업무역에는 휠라홀딩스 뭐 이런 쪽들 좀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완성 제 브랜드 업체들은 중국 영향이 좀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F&F나 뭐 한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지털 마켓이 또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좀 넓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F&F 같은 경우에는 중국 MLB 이쪽에서의 매장을 늘려가는 추세인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이나 보다는 바닥에서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53% 오르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무려 11%까지 맞아요. 올랐거든요.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 비중 미국 쪽의 8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판매 또 미국 뭐 서구권 의류 판매 강세에서 그대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 시절에 굉장히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노스페이스, 뭐 파타고니아 이쪽에서의 이 바이어들에 대한 수주 부분도 좋은 상태지만은 이 작년부터 인력에 대한 그 효율화를 지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대한 그 호실적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등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틀 연속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뭐 OEM 업체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종목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오늘 뭐 지수 상승과 함께 조금 소폭의 강보합권에 있는 종목도 있지만 또 최근에 또 워낙 또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오늘 또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영업무역을 영업무역 네. 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영업이익이 1,228억이 나왔거든요. 작년 4분기. 근데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이 어떤 그 예상치가 많아봤자 한 750억 정도 이 정도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 어떤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뭐 말씀드렸던 노스페이스, 뭐 룰루레몬, 파타고니아의 바이어들의 그런 수주도 좋긴 했지만 영업무역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작년부터 이 생산에 대한 효율화가 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속량공 한마디로 이 기존에 어떤 많이 생산한다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도 네. 인력에 대해서 인력을 슬림하면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인당은 좀 높아지는 그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잘 뽑아나지고 네, 인건비에 네.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절감을 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공정을 많이 들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설비나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슬림했던 점이 작년 4분기 실적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7만 원 이상으로 지금 상향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계속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앞서서 이 바이어들, 뭐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올해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추정치가 높아진다는 부분,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무역에 대한 수주부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나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높은 연간 가이던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44%의 그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이던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무역 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전방 산업 방향성은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무역의 어떤 탄탄한 고객사와 함께 매출 부분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영업무역 지금 현재까지 45,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지금 가격은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뭐 7만 원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올해 EPS를 6,900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PER을 10배로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업체들, 글로벌 우리 업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PER 10배가 아니라 대부분 20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PER 10배를 주는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의 목표가 나왔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좀 짧게 말씀드려서 이 49,000원을 좀 제시를 하지만 뭐 글로벌 정세도 좀 봐야겠지만은 말씀드려서 우리 업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도 OEM 업체로서 영업무역을 평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머선이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